와. 아, 좋네. 밖에 정말 잘 해놨네요. 오. 와, 수영장이다. 미니야, 좋아? 자, 우리 미니의 점수는? 나 이럴 줄 알았어. 100점! 높은 천장의 마루에서 이렇게 주방으로 이어지는 공간에 살짝 있는 이런 포인트 공간. 2층 구경해 보시죠. 자, 올라가죠. 짜잔! 우와! 영화관이다! 우! 시작! 안녕하세요. 텍사스의 왕눈이 MC 아로미 리얼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부터 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콘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집이 왜 이렇게 중요해진 건가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집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대신 구경만 할게요 해서 저희가 집구경을 대신 여러분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김나영 씨의 대신 입어볼게요를 따라 하시는 건가요? 조금 따라 한 거예요. 어머, 너무 찔린다 갑자기. 어쨌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집구경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일단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택 구매 달라진 점, 그리고 또 인기가 더 많아진 곳, 그 다음에 달라스 이 메트로플렉스에 네. 지금 잘 나가는 지역, 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대신 구경만 할게요. 앞으로 곧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